자, 많은 박수 받고 있는 양학성. 자, 내일도 기대가 되지만 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양학선 선수입니다. 자, 숨을 고르고 첫 번째 비행 연습. 그래서 두 바퀴 반 틀기. 네, 2난도. 2난도면 0.5 난도 기술이죠? 네. 구르기. 코마스 네, 멈춰서 구르기. 2난도 0.5. 자, 다시 비행 연습. 네. 비틀어서 네, 비틀어서 2.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비트는 동작은 정말 잘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게 기술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지금 다리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알바리는 굉장히 네. 깨끗했고요. 자, 이 뒤공 돌리기. 비트러스. 동작이었는데요. 네, 자, 한번 해야죠. 비플러에서 D 난도를 하려고 지금 하다가 D 난도 네. 실수를 했어요. 다시 비틀어서 비플러스 C. 네. 네, 약간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네, 마무리까지는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뭐 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동작까지 좋았는데 자, 세 번째 비행 연습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양학선 선수가 네. B 플러스 D 난도를 할 때 원래 그 D 난도만 했거든요. 네. 근데 0점 지금 3을 더 추가하려고 네. 지금 그 B 플러스 D를 했어요. 근데 기술은 잘 됐었는데 중간에 조금 힘을 뺐기 때문에 지금 실수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높여서 코마스 네. 부르기 2 난도. 좋았고요 여기는 네. 두 바퀴 비틀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돌면서 자, 비트기 괜찮아 좀 낮았던 느낌도 들죠? 네, 지금 D 플러스 C 난도 지금 네. 중간에 보면 공중도기를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여기는 지금 나오기가 되겠죠? 네. 두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비틀기 지나요. 그래요. 나오기 동작은 괜찮았는데 중간 세 번째 비행 요새에서 주저앉으면서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손을 짚고 나면 0.11이 아니에요. 네. 1점입니다. 1점. 거의.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양학선 선수가 물론 뭐 본인의 주종목은 도마입니다만은 우리가 말했을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다음에 또 그 신동현 선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신동현 선수도 마운드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양학선 선수에게 좀 기대를 했지만 아 지금 이제 심판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뛰어오르는 동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지금 보이는 한윤수 FIG 멤버죠. 네네. 세계 체조연맹 심판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좀 살짝 흔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갸우뚱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게 보면 주심이 있고 국제대회는 뒤에 그 슈퍼바이저라는 그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직접 보면서 요즘에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빠른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 선수 지금 그걸로 시라이 선수 네, 시라이 네. 선수가 아까 물구나무서기에서 네. 지금 예선전에서 지금 나오는 점수가 이게 딱 보면 14.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승에 들어오기는 15점 이상을 받았는데 1점 이상이 까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우위 신청을 했을 겁니다. 자, 양학선 선수는 14.1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양학선 선수가 4위에 랭크가 되고요. 자, 조카이 선수가 15.53으로 여전히 1위입니다. 네. 자,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조카인가요? 네. 네. 자, 이제 대한민국 신동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 선수는 지금, 일단 안마에도, 우리 박민수 선수와 함께 결승에 진출해 있죠. 네. 신동현 선수는 예선전에 14.95로 지금, 중국의 황유거 선수랑 공동 5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신동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죠. 네, 두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비틀기. 좀 여유있게 지금 착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높이가 일단 좋은데요. 네, 비난도. 좋아요. 깨끗합니다. B.
몇 프로 공중돌기라든지 그다음에 반바퀴 비틀어서 공중돌기 이런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잘 잡았어요. 네, 착지는 지금 잘했습니다. 네. 심한데? 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내 귀탱이마다 착지만 제대로 해도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패드로 챔프 완벽하겠고요. 무관함석이. 무관함석이. 비난도. 자, 2초 버텼죠. 네, 지금 나오기 마무리만 자, 조금 잘 해준다면 착지가 잘하면 되는 착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진단도 괜찮아요. 네, 자, 신동현 메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마루운동에서는 솔직히 중국의 저가의 선수가 있지만 네. 지금 안마에서는 그럴듯한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진짜 신동현 선수가 일내지 않을까. 네. 예, 잠시 후에 이제 여자 도마 결승, 다음에 남자 안마 결승이 이어질 텐데요. 자, 어쨌든 신동현 선수 오늘 여러분 이 석자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루 경기에서도 아주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지금 발휘를 했고요. 네, 두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비틀기 2난도. 자, 들어가면서 실수가 많은데 신동현 선수는 들어가면서부터 어려운 난도를 아주 소화를 잘했습니다. 네, 지금 비틀기를 하는 지금 두 바퀴 반이죠. 네, 네, 반은 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연결 B난도.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C난도. 네, D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질 뻔했는데 잘 잡았어요. 네, 두 바퀴 D난도에서 B난도. 지금 공중돌기에서 몸을 굽혀서 도는 기술하고 몸을 펴서 도는 기술하고는 지금 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착지는 잘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신동현 선수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14.9, 2위로 올랐습니다. 네. 조카이 선수에 이어서 지라이 선수와는 0.2점 차이거든요. 자, 이제 남은 선수는 황유거, 카모토. 글쎄요, 황유거, 카모토. 카모토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네. 일단 메달권에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황유거 선수나 카모토 선수에 따라